이국재의 정보 톡톡. 오늘은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용등급은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 신용거래 상태로 매겨지는데요. 최고 등급인 1등급부터 최저 등급인 10등급까지 신용거래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누구나 신용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서 요주의임을 취급받는 것도 유쾌하지 못할 테고요.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와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사람이 대출받을 때의 금리 차이가 큰 것은 물론이고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용등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9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거래 실적을 쌓으세요. 거래 실적은 한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기간이나 예금, 대출, 카드, 자동이체 등의 거래 실적은 신용평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둘째, 신용카드는 한두 장만 사용하세요. 거래 실적이 좋고 기간이 오래된 카드를 한두 장만 사용하세요. 카드를 4장 이상 추가 발급받을 경우에는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금 서비스는 긴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잦은 서비스 사용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현금 서비스 특성상 상환 기간은 짧으면서 이자율은 높기 때문입니다. 넷째, 연체는 소액이라도 하지 마세요. 단기간 소액 연체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연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거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 SMS를 이용하세요. 금융거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동이체를 이용하세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자동이체도 거래 실적에 포함됩니다. 일곱째, 능력을 벗어난 보증은 거절하세요. 보증은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과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세요. 지로로 통보되는 요금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해서 연체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아홉째, 신용거래 의뢰는 신중하게 하세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잦은 대출 상담을 하거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9가지를 항상 유념하셔야 자신의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다 보면 떨어졌던 등급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마련인 만큼 내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신경 써서 관리하기 바랍니다. Thank you.